자, 박스. 네. 안 하고 있죠? 해주세요, 여러분. 지금 보면서. 아, 보면서. 아, 박수. 네. 자, 이번 주 저희가 홈 활동 시작한 지 7주? 7주 됐습니다, 여러분. 네, 이번 주가 막주인데, 아, 뮤직뱅크. 오늘 막방입니다. 오늘은 좀 막방이라 좀 화려하게 좀 시상식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. 오늘도 반짝이를 하고 해봤는데 좀 있으면 리허설 가야 되니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좀 부어가지고 괜찮아요. 네, 됐어. 타오시죠, 여러분. 이거 원래 하나 네. 15만원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 추가를 해서, 그리고 할인 50% 할인. 오! 7만 5천원. 맞아? 7만 5천원. 네, 여러분, 7만 50% 7만 5천원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기 보시면은 여기 010 재질은 좀 NG라고 써있네요. NG가 뭐지? 나트륨? 마그네슘. MG. 아, 나그네슘. 지금 모델이 저희 영상을 입고 있는데요. 모델 아주 형편없지만 옷이 바짝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딱 오늘까지 이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잘하지 않아요? 저는 이런 거 못해요. 자, 보시면 여러분, 신나는 이 리본. 이 리본이 이 얼굴. 이 얼굴은 진짜 오늘만 여러분 볼 수 있어요. 오늘만 살아요. 초코요? 기막힌 미모의 소유자 상균이었다. 내가 저 치고 있는데 왜요? 아, 문제. 아재 개그인데. 아니요. 아이스크림이 길을 가다가 죽었어요. 왜 죽었어요? 차가워서. 어려운 거 있어요, 어려운 거.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?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? 아,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? 모르겠어요. 미국과 비를 US 레인 US 야, 안 먹었지? 재밌네요. 네. 왕이 넘어지면? 왕 아니 킹콩. 소나무가 삐지면? 소나무 삐지면? 소나무 왜 삐졌을까? 삐지면 풀어줘야 돼. 진짜 모르겠어. 썼어. 잘생김. 칫솔. 아, 재밌다. 신나는 넌센스 게임. 오늘도 하루가 빨리 지나갔어요. 오늘 아마 뮤직뱅크는 마지막 방송이니까 될 것 같고요. 내일 음악 중심에서 미니 팬미팅 할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김재권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막방을 진행하는 중에서 이 팬미팅을 가져오셔서 너무 힘들어요. 왜 기다리게 힘드신 것 같아요. 스태프분들이 시작 전에 핫팩을 나눠주셨던 바람이라. 네! 거의 컨디션이에요. 거기 보시면 제가 인터넷을 썼는데, 스로포 다 넣었어요. 스로포 다 넣었어요.
제가 첫 팬미팅, 미니 팬미팅 끝났네요. 네. 재밌었어. 나 해문도 추웠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 근데 나 진짜 이런 게 처음이라서 미니 팬미팅 이런 게 처음인 켄타. 그래서 너무 저 재밌었어. 그리고 오랜만에 가까이에서 팬분들이랑 만나니까, 예, 진짜 갑자기 힘났어 진짜로. 오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. 진짜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뭘까? 아, 잠깐만. 바이바이. 아무도 stop. 보지 않습니다. 바이바이. 처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. 그거? 잘 맞춰. 그래서 핸드폰 카페에서 기분 상한 적 있어. 전 분명 5샷을 넣으라고 했는데 진짜 2샷, 3샷 정도. 오늘은 저희 공식색 파란색이랑 금색을 브로치 활용화 딸기감 그건데요? 한 크기 캐리 했는데 맞나? 활용한 의사 입니다. 재밌었어요. 아 이제 진심으로 콘서트 준비하느라 몸이 힘들었는데 만나니까 팬분들을 만나니까 그런 힘듦이 딱 없어지더라고요. 진짜 팬분들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짜 진심으로. 콘서트야? 일단 수록곡, 그 홈 수록곡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신곡 연습도 시작하니까 솔로 어떻게 될지, 어떻게 나올지, 어떻게 완성될지 좀 궁금해요. 제가 진심으로 멋있었다,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아, 나 어차피 자,
언니, 빡빵 이거 음악 중심 빡빵 이번 활동 두 번째 음악 방송 음악 방송 음악 중심 근데 벌써 막방 막방 내려갈게요 막방 제 막방 화이팅 막방 다음 막방스러운 막방 다음 다음 켄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티슈 땡으로 엘리 엘리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바이바이 자 자, 여러분 오늘 JJ9 홈 활동 마지막 방송입니다 약간 좀 신기하네요 뭔가 마음이 이상해 지금 뭔가 첫 앨범 활동이 끝나가는 거라 끝나는 거라서 끝내는 거라서 좀 묘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이상해요 느낌이 왜냐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한 앨범이잖아요 이 앨범 진짜로 그래서 뭔가 묘해요 그만큼 저희도 20%로 20%래 죄송해요 200%로 무대를 하고 처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면은 그 샌드위치도 못 먹으니까 이따가 샌드위치도 마지막에 먹고 겨자세 오 맛있게 드세요 겨자세가 아니야 근데 그러면? 머스타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겨자색이잖아 아니야 머스타드랑 겨자랑 달라 아니 근데 색깔 똑같지 않아? 색깔 똑같죠? 아니야 그 여러분 여기 그 함께 있지 Yes or No 자 오늘 막방인데 큰일 났습니다 방송국에서 노래가 조금 노래의 길이를 조금 덜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제 막방에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걸 못 내고 사실 리허설 때는 잘했는데 본방도 잘하겠다 혹시 제가 무대에서 넘어지고 부르더라도 귀엽게 귀엽게 보면 안 되지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왜 안 되지 아니 안 들어가야 되었는데 에어팟 소리 아까 연습해 가지고 막방 무대 잘 그 머리 틀리진 않았으면 좋겠어. 7일 동안 내 식구 몇 번 했을까요? 정답 3번 어? 맞아 어 진짜로? 오 맞았어 3번 우리가 준비하면서 준비를 7월인가 8월인가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의 4개월 4개월 네 달려왔는데 했었네요 길게 활동했는데
이제 진짜 마지막 방송까지 하니까 진짜 호흡 활동이 끝난다는 게 시간이 맞아 진짜 이제 콘서트 준비 집중하고 그리고 다음에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7주 동안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네. 아 오늘 또 응원 소리 너무 좋았어 많이 오늘 진짜 많이 와주신 것 같아 아 카메라 너도 수고했다 너도 수고했다 진짜 너 중간에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괌 갈 때 감기 걸렸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, 다음 활동 때 봐요 네 활동 감사했습니다 바이바이 저희는 더 있으면 좋겠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